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 국제 모터쇼가 4년 만에 개최가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어제 진행된 프레스데이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신차들을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중형 전기 세단인 아이오닉 6를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현대차의 이 전동화 전략을 위한 핵심 차종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뜨거운 관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가격이 테슬라의 절반 수준이고 1회 최대 주행 거리가 524km로 현재 출시된 전기차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9월부터 판매가 되고요. 또 미국 시장에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글로벌 15만 대 판매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전기차 전용 차량이자 SUV인 EV9의 콘셉트카를 공개를 했습니다. EV9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또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포인트로 전기차 내에서도 SUV 시장 경쟁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이 전동화 비전을 공개하면서 제네시스와의 글로벌 판매량을 2030년까지 180만 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또 현대차와 기아의 또 신차와 관련된 이야기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온이 완성차 업체인 포드와 설립한 배터리 합작법인 블루오벌 SK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양사가 지분을 50대 50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 테네시주의 한 곳, 그리고 켄터키주의 두 곳, 총 3개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고요. 두 회사가 총 10조 2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 새 공장의 연간 배터리 셀 생산 능력은 총 129기가와트시인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SK온은 2030년까지 생산 능력을 500기가와트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SK온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9년 9위에서 올해 5위까지 올라왔는데 이러한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포드가 올해 초에 출시했던 대형 픽업트럭 전기차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SK온의 실적도 함께 비례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회사의 협력 내용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또 SK온은 이번 2분기에는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증설과 함께 실적 반등 모멘텀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이 어제 중장기 전략 설명회를 열고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까지 1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026년까지 선봉량을 현재 82만 TEU에서 120만 TEU로 확대하고 벌크 선대도 현재 29척에서 55척으로 90%가량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업 구조가 컨테이너 선의 90% 이상 치중이 되어 있는데 이 벌크 선대를 확대하면서 사업 구조를 다각화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또한 미래 기술에도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연료나 e플랫폼 같은 친환경이나 디지털 분야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주가는 최근에 운임지수 하락과 함께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시 성장 동력 키울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에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라운드 펀딩에 참여를 하는 것인데요. 이 관련 투자는 국내 금융기관 중에서 처음이고요. 펀드를 조성해서 미래에셋 증권이 약 1천억 원가량을 출자하고 미래에셋 캐피탈이 운영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투자금은 스페이스X 내에서도 스타링크에 쓰일 예정인데요. 스타링크는 현재 우주 로켓을 개발하고 위성 인터넷 연결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투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미래에셋 증권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는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도 살펴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